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쥐는 돈을 왕창 벌어갖고 진즈비, 천러, 양민옌 등 여자들한테로 갔었죠. 가서 다들 한 번씩 이뻐해주며 또 돈도 찔러줬었는데 하지만 사실 또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 최홍옌이었죠. 이 최홍옌은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짱쥐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었다는데 그냥 몇 달에 한 번씩이나 밖에 얼굴을 안 비춰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최홍옌도 자연스럽게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드디어 그 남자와 결혼 날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최홍옌이 더러운 성질머리를 당해내지 못하고 그 남자는 또 이별을 통보했답니다. 그러자 최홍옌은 그냥 울며 불면서 아주 난리를 피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들이 수사 기록에 의하면 이 최홍옌은 나이에 맞지 않게 아직도 낭만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더더욱 쉽게 얘기 드리자면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애들 성질이었죠. 그렇게 그날도 최홍옌은 독방에 홀로 앉아서 이 안주도 없이 고량주를 들이마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좋은 수컷이라고 하나도 없다고 원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없었던 그녀로서는 이제 최후의 결정밖에 없었죠. 그래, 내 요병만 마시고 이 세상을 뜨겠다. 이 따위 수컷들이 세상에 한 마리도 나를 위한 놈은 없구나 라고요. 하지만 이때 문이 똑똑 두드려지더니 저기요, 내려와서 전화 한번 받아봐요. 짱준이라는 남자가 전화 왔는데 글쎄 제가 밀린 그 월세도 대신 내준다고 하는데 빨리 내려와 봐요. 어? 그래, 나한텐 아직 짱쥔이 있지. 사실 이때 최홍옌은 이미 짱쥔을 잊고 살았답니다. 이어 최홍옌은 눈물을 막 닦으면서 내려가서 이 부랴부랴 전화기를 받아듭니다. 최홍옌이야, 나 짱쥔이다. 왠지 어젯밤에 꿈자리가 이 뒤숭숭해서 혹시 너한테 뭐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해서 전화 한번 넣었다. 그래,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니? 그러자 최홍옌은 참아왔던 울음보를 그냥 와 하고 터뜨렸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자세히 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자 최홍옌은 자신이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 약속까지 깨고 떠나버린 그 남자의 이야기를 쭉 얘기해 나갔답니다. 뭐라고? 어디 그딴 놈이 다 있다니야? 가야 되겠다 야. 기다려라. 내 지금 당장 비행기를 타고 가마. 짱쥔 이놈은 곧장 당일로 제일 비싼 비행기 티켓을 끊고는 최홍옌한테로 날아갔답니다. 그러자 최홍옌은 짱쥔이 품 안에 파고 들어서는 어린 소녀처럼 또 한바탕 막 울어대는 거였답니다. 그놈이 지금 어딨니? 지금 당장 한번 가보자! 그러자 최홍옌은 짱쥔을 데리고 기세등등하게 그녀의 전남친이 일하고 있었던 공장으로 찾아갑니다. 그 남자는 의류 공장에서 관리를 맡고 있었다는데요. 짱쥔은 이 들어가자마자 안에서 그냥 마구마구 휘젓고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겨우 그놈을 찾았는데 니야? 이거 보자마자 그냥 주먹이 날아갔답니다. 또 그리고는 그 주먹 한 방에 너부려져 있는 그 남자를 그냥 막 밟아놨다고 하는데요. 이어 몇 명이 공장 직원들이 이 말리러 다가오자 권총까지 빼듭니다. 오늘 이 일에 나서는 것들은 내 머리통에 다 구멍 하나씩 뚫어주겠다. 자 그래, 어나 나서게. 그러자 주위에서는 이 찍소리도 못하고 또 그렇게 자신이 관리자가 처음 맞는 걸 구경하는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이러한 데를 장악하는 거야 짱쥔한테는 껌이겠죠. 자 이걸 받고 너 해놓고 싶은 대로 다 해놔라. 짱쥔은 최홍옌한테 권총 한 자루를 척 쥐어줍니다. 그러자 최홍옌도 순간 당황해 나죠. 이거는 뭐 쏘라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최홍옌은 권총으로 그 남자의 머리통이 되고 척 조준하더니 이어 뚜앙 하고 그 권총 손잡이로 냈다 깠답니다. 그러자 그걸 보던 짱쥔은 하하하 하고 배를 끌어안고 웃었답니다. 요번 일을 통해 최홍옌은 느꼈답니다. 자신이 요번 생에는 살아도 짱쥔이고 죽어도 짱쥔이라는 사실을요. 이어 최홍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짱쥔 곁에 그냥 딱 붙어 다니겠다고 마음 먹었답니다. 이어 짱쥔은 그러한 최홍옌을 데리고 운남성으로 갔었는데요. 그러면 달달한 여행을 간 거였을까요? 아니랍니다. 사실 저번에 경찰들이랑 맞붙으면서 그 경찰들 화력이 자신들보다 너무나도 세다는 걸 느꼈었죠. 하여 이참에 자신들이 무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간 거였답니다. 오오, 우리 힘쟁이 짱쥔이 왔구나. 그래 그래, 이게 얼마 만이야.
내 나부 그놈을 맨날 족쳐서 너를 데려오라 했는데 결국 왔구나야. 운남성이 뭐지잉 아지트로 찾아가자마자 이 왕누님은 짱쥔한테 워낙 덮칩니다. 그리고는 짱쥔을 눕혀놓고 그 위에 올라타고 이 아래 위로 막 벗겨대기 시작했답니다. 뭐냐 니네들? 최홍연이 욱했지만 곁에서 이 뭐지잉이 부하들이 권총을 척 차고 째려보고 있었기에 그냥 어쩌지를 못한 거였죠. 누님 저 무기들을 구입하러 왔는데요? 하지만 뭐지잉은 뭐 짱쥔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는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해댔답니다. 그렇게 한바탕 이 철석철석이 다 끝나자 그제야 진정이 된 무지잉은 짱쥔이 품 안에서 속삭입니다. 짱쥔아, 너 무기들을 구매하고 뭐 그런 것도 다 돈 때문이 아니겠니? 어? 니 말해봐라. 얼마면 되니? 얼마면 그냥 내 곁에만 그냥 딱 붙어 있겠니? 네, 이 무지잉은 이 정도로 짱쥔이 침대에 그냥 홀따닥 반했었다는데요. 뭐? 얼마면 되나고? 하차. 내 짱쥔은 어렸을 때부터 누기 밑에 있어 본 적이 없다. 그건 됐고 AK-47 돌격 소총 20자루와 바주카 포 3자루를 구입하러 왔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뭐? 이제 무색의 20자루라고? 아니야, 완전 웃기는 놈이구나. AK-47이 뭐 동네 장난감 총인가 하니? 야, 그거는 나도 1년에 10자루 정도밖에 구경 못한다 야. 그러자 짱쥔은 그럼 먼저 10자루라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다, 요즘에 저 위쪽에서 갑자기 뭔 수작인지 이 변경지대를 아주 너무나도 꽉 조이니까 이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오지를 못한다 야. AK-47은 없고 대신 권총, 엽총 그리고 산탄총은 많다. 이 짱쥔은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오케이, 까짓건 뭐 그러면 먼저 산탄총 13자루와 시변발 엽총 10자루 주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탄약들을 각각 1000발씩 오케이? 짱쥔은 만위엔짜리 20묶음을 이 무지잉이 앞에 척 쌓아놓습니다. 그러자 무지잉은 또 헤시시해서 이 돈뭉치를 슬슬 만져보다가 그래 뭐 그 정도야 뭐. 근데 AK-47은 뭐 그렇다 치고 너 바주카포는 왜 가져가라고 하는데?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짱쥔은 바주카포로 그래요? 그걸 갖고 은행을 털려고 그래지. 그 은행 안에 이 경비원들이고 경찰들이고 많을 게 아이요. 안에다 그냥 두 방을 팡팡 하고 시원하게 먹이면 깔끔해질 게 아이요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무징잉이 진술한 증언이었는데요. 그때 짱쥔 이놈이 AK-47과 바주카포를 구하지 못한 게 참으로 다행이었죠. 아니면 그러한 무기들이 있게 되면 짱쥔 이놈은 충분히 그렇게 작전을 실행하고도 남을 놈이니까 말입니다. 짱쥔은 무기들을 챙기고 떠나면서 이제 다음에 AK-47과 바주카포가 있으면 나를 남겨줘. 냐? 내 값을 후하게 쳐드릴게. 네, 하지만 요번 만남은 무징잉과 짱쥔이 마지막 만남이었고 짱쥔 덕분에 무징잉이라는 이런 무기 판매업자도 붙잡히게 되었답니다. 네,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얘기고요. 짱쥔은 이제 준비가 단단히 다 됐으니 이제 슬슬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때는 1999년 10월이 되었고 또 날씨는 으스스하게 추워졌다고 합니다. 이제 짱쥔이 호주머니에는 돈이 얼마 남지도 않았다는데요. 왜냐면 이 여자 저 여자 다들 찔러주고 무기를 사는데도 또 엄청난 돈을 썼잖아요. 그중 제일 큰 몫을 차지한 건 이 다름 아닌 짱쥔이 제일 이뻐하는 천러한테 쓴 거였는데요. 짱쥔은 무려 50만 위엔을 주고 큰 건물 한 채를 천러한테 사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짱쥔이 잡힌 뒤에 몰수하지 못한 제일 큰 건이란데요. 짱쥔과 천러가 아니라고 딱 잡아대자 뭐 확실한 증거는 없고 하여 경찰 측은 몰수를 못한 거죠. 그 당시에 50만 위엔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이 40년 동안 그냥 쓰지도 않고 꼬박 모은 돈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이 구입한 건물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 뒤부터의 천러는 맨날 낮에는 마장 게임이나 하고 월세날이 되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뭐 월세나 받고 수도 전기세나 받으면서 그냥 아주 편안한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하면 이제 짱쥔한테는 돈이 정말로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2000년 4월 10일 짱쥔과 양미애 사이에서 생긴 딸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짱쥔은 이 딸이 이름을 짱스루라고 지었었는데요. 이 짱스루의 운명은 매우 비참하게 정해졌답니다. 짱쥔과 양미애이 다 잡히니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도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짱스루에 대해서는 또 제가 마지막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딸까지 태어나게 되자
장준이 어깨는 더더욱 무거워졌답니다. 야들아 모여라, 더 이상은 안 되겠다야. 뭐 자그마한 거라도 하나 치자. 장준은 리저진과 천스칭을 중경시로 부릅니다. 그러면 정홍은 왜 뺐을까요? 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원인으로는 조금 이따 보시게 되면 엄청 쉽고 간단한 사건이니 인원수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이 정홍 이놈은 장준이 제일 처음에 봤을 때처럼 영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뭐나 장준이 하고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 했다는데요. 그러한 놈한테 돈까지 생기니 정홍 이놈은 거금을 들여서 이 장준과 똑같은 양복을 맨날 척 차려입고 다녔답니다. 하지만 이건 그나마 괜찮은데 정홍 이놈이 또 장준이 팔에 찬 롤렉스 시계를 보고 엄청 욕심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 하나 구입해보려고 이 롤렉스 전매점으로 가봤답니다. 근데 헐, 정품은 몇만 위엔이나 되는 거액이었으니 대뜸 달려나왔죠. 하지만 그래도 성차지 않은 이놈은 또 짝퉁을 알아보다가 드디어 200위엔을 주고 이 짝퉁 롤렉스 시계를 하나 구입했답니다. 그리고는 맨날 끼고 장준 앞에 다가와서 이 거들먹거리면서 형님 보셨어요? 요거 요거 200위엔을 주고 구매한 짝퉁인데 자 뭐 형님 거랑 뭐 똑같네 똑같아. 이러니 누가 형님처럼 몇만 위엔씩이나 주고 진품을 삽니까? 에? 라고 비꼬는 거였답니다. 장준은 엄청 열받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뭐 혼낼 수는 없었고 그냥 속으로는 아니꼽게 생각한 거였죠. 장준은 드디어 도착한 리저준과 천스칭을 데리고 회의를 합니다. 야들아, 요번에 털게 된 목표는 바로 여기다. 네, 이것은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던 그 은행인데요. 이름은 중경시 상업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리저준과 천스칭은 휘둥그레해 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방식대로 이 시퍼런 대낮에 은행으로 쳐들어가서 이 강도질을 한다는 건 결코 쉽지 만은 않았기 때문이죠. 걱정 말라 얘들아, 은행을 직접 치는 게 아니고 얘네가 이 밖에서 돈을 전달할 때 그걸 칠 거거든. 에?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은행에는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상업은행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다른 한 상업은행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두 명의 은행 직원과 또 두 명의 보안이 그 지점으로 현금을 전달해 줘야 한다는데요.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현금 운송 차량으로 옮기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문제는 이 두 은행이 떨어진 거리가 고작 200m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어 이렇게까지 가까이에 두 지점을 세우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특징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규칙대로라면 맨날 그냥 현금 운송 차량으로 수송해야 하는데 시간이 흐르고 흐르자 이것들을 또 시큰둥해놨다고 합니다. 사실 200m면 이 엑셀 한번 밟을 것도 안 되잖아요. 하여 에라이 야야 니들 그냥 바람 쐬는 셈 치고 그냥 걸어가서 갔다 와라. 야, 200m를 가느라고 차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귀찮아. 이렇게 된 거랍니다. 하여 은행 측은 큰 길을 피해서 이 사진에 나오는 내리막길을 이용하여 이 돈주머니를 나르게 되었다는데요. 그러니 정홍도 필요 없이 3명이서도 아주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들아, 요번 거는 아무래도 뭐 돈은 많지 않은 것 같다야. 왜냐면 뭐 걸어서 다니며 돈주머니를 나르는데 기껏해야 뭐 얼마나 되겠니? 그냥 우리 은행 터리를 연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네, 그러면 정말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쉬웠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